우리가 잃어버린 사업을 되찾기가 어려울 것이다. 일본의 불화수소 제조업체인 모리타 케미칼의 임원이 최근 니케이 아시안 리뷰와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말입니다. 기사는 한국이 반도체 소재 국내 공급을 위해 일본 제조업체를 분리하면서 이는 한국의 소재 제조업체들에게 꽃을 피울 수 있는 상황이라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업체들은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강요한 후 일본 제조업체들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한국의 화학 제품을 사용하여 장기적으로 일본 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면서 한국 기업들의 현재 상황을 상세히 언급하며 그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액정 디스플레이 생산업체인 LG 디스플레이는 한국의 솔브레인이 생산한 재료를 사용하여 패널 제조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전에는 일본의 기업인 스텔라 케미파가 납품을 했었다는 것인데요. 일본이 반도체 재료 관련 규제의 일부를 푼 뒤에도 아직 그 효과는 여전하다는 기사는 스텔라 케미파의 순이익이 18% 감소하였고 이는 한국으로의 출하 제한 변경으로 인한 것이고 고밀도 제품의 경우 출하량이 30% 감소했다고 전하고 있으며 또 다른 회사인 모리타 케미칼의 한 임원은 우리가 잃어버린 사업을 되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무가 말한 대로 2019년 7월 이전에 일본의 규제가 과거 상태로 되돌아가더라도 다른 제품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한국 기업들은 전환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전하며 일본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을 통해 가질 기회는 영원히 사라졌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고 일본 공급업체의 우선순위가 낮아지고 있다는 일본의 한 전자부품 제조업체 판매 담당자의 말도 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닌텐도 게임의 한국 내 유행과 일본 자동차 기업들의 공격적인 프로모션 등으로 말미암아 몇몇 분야에서 일본에 대한 불매운동의 불씨가 꺼진 것인가 하는 주장들이 나올 정도로 일본 제품의 매출 상승이 있어 왔습니다. 마치 유니클로 임원이 주장했던 한국의 불매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주장이 맞아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허나 이는 극히 일부의 케이스이며 전반적으로는 일본이 한국을 다시 되찾지 못할 것이란 증거는 많이 있습니다. 일본의 WWD 재팬에 따르면 최근 일본 기업 데쌍트는 한국의 불매운동으로 매출의 20%가 감소했으며 18년 만에 적자를 보게 된 부분을 알리고 있고 국내에서도 알려진 바와 같이 유니클로 계열의 브랜드인 GU는 한국에서의 전체 매장 폐점에 몰려있다는 기사가 나왔으며 일본산 소비재인 맥주 등의 수입액이 올해 1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했지만 4월 들어서는 다시 큰 폭의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서적으로도 일본 불매에 대한 의지는 전혀 꺾이지 않았음을 최근 있었던 경주시장의 일본 방역물품 지원 논란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반면 이런 불매운동을 떠나 우리가 아주 경계해야 할 일본의 정책이 현재 구상 중에 있다는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재팬타임즈는 작년 한국의 일본 관광 보이콧으로부터 시작하여 현재 대유행으로 인해 99.9%의 관광객이 감소한 일본의 관광청 장관 타바타 히로시가 준비하고 있는 특단의 조치를 보도하였는데요. 그것은 바로 현 대유행이 종식되고 나면 7조 1350억엔 한화로 82조 원을 투입하여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여행 비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이미 유명 항공 여행 블로그인 원마일 에러타임에 소개되었으며 일본에서 창의적인 계획이 발표되었고 아직 자세한 내용은 지켜봐야겠지만 외국인들의 일본 여행 비용을 일본 정부가 부담하는 것일 수 있다 이야기하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7월에 시작될 수 있으며 이런 정책은 일본이 다른 나라들보다 관광 산업에서 앞서게 할 것이며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테스트를 받아야겠지만 만약 일본이 비용의 절반을 대신 지불해준다면 이런 부분은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관련 댓글들은 일본 여행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들로 넘쳐나고 있는데요. 일본이 이런 정책을 구사하는 데는 이제 일본은 안전하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심기 위해 관광객 수치 증가를 위한 단기적 부분과 해당 외국인들의 재방문을 유도하고자 하는 장기적 노림수일 가능성이 높겠죠. 바로 이 부분이 우리 한국의 관광산업에도 파급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유럽이나 다른 대륙을 여행할 때 특정 국가에 대한 확실한 목적이 있지 않는 한 다양한 나라를 물색하여 선택하듯 그들 역시 특정한 국가 선택 없이 아시아를 방문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물색하는 이들이 있으며 그들에게 이런 일본의 프로모션은 절대적인 매력이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인데요. 우리처럼 구체적인 일본 상황을 모르고 오직 일본 정부의 대유행 관련 수치 발표만을
접할 외국인들에게는 분명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아베가 관광 대국 일본을 목표로 하고 있기에 이런 공격적인 정책도 비현실적인 정책은 아닐 것이며, 그렇기에 아무쪼록 우리 한국도 대유행 이후의 관광 산업 전략을 재구축하는 데 있어 일본의 이런 정책에 대한 대응책이 함께 마련되었으면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 전략이 먹힌다 해도 아베가 꿈꾸는 관광 대국이 되려면 일본 관광 산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에서 찾아주는 관광객 회복이 필수일 것이고, 만약 7월 이후 실제로 일본의 이 정책이 적용된다고 해도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한일 갈등 상황과 더불어 한국 상황 대비 일본의 대유행 상황을 감안하면 일본이 100% 여행 비용을 다 지원한다고 해도 가고픈 마음은 전혀 들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을 묻습니다. 지금까지 BK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